조심해, 조심해. 내일 아침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1도, 서울은 영하 21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의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몽골 쪽에 있는 일명 블로킹 고기압이 영하 30도의 찬 공기를 한반도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살벌하다, 살벌해. 와, 와, 미쳤다, 미쳤어. 잘 주무셨어요, 형님? 아, 잘 못 잤지. 와, 얼어 죽는 줄 알았어. 파워뱅크 부품이 없어져가지고 동계 캠핑은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되고 철저한 준비로 가야 돼. 잘 때 솔직히 몇 번 깼어요? 자질 안 왔어. 아, 코너는 제일 심하게 걸렸네. 아, 그래. 아, 형 옆에 공간 좀 있었어요, 없었어요? 있었지. 나는 공간이 없어서 천 있잖아요. 저기 내 몸 이게 데여가지고 엄청 추웠다니까 진짜.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엉덩이 쪽으로 형 이제 소중이 부분이가 닿이는 이 자세였죠. 졸라 깜짝 놀랐어. 방구를 핵폭탄 터지듯이 내가 한번 빵 끼니까 바로 돌렸지. 느낌 묘하니까. 울렸죠 한번.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자다가. 자다가 깜짝 놀랐다고. 아, 어저께 화약총 쏠 때 그 정도 리액션 나오더라고요. 무서워하는 건 없지만 깜짝 놀라는 거 있지. 예를 들어서 네.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. 뭐 이런 거는 겁나 좋대. 뭐 이런 거지. 그런 리액션이었어. 어저께 제가 이제 날씨가 어두워지는 바람에 얼음물 입수를 안 했잖아요. 근데 지금 할 수 있겠어? 괜찮아? 근데 차라리 어제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. 지금 어제보다 온도가 더 떨어져서 저기 꽝꽝 얼었어요. 얼었어. 네. 어저께 안 얼었었거든요. 네, 저기 안 얼었다니까요. 왜요? 왜? 야, 어저께 커피 먹은 거 우리가 네. 얼었어 이것도. 아, 와. 좀 더러워 보이는데 네. 이걸 먹으면 돼. 드라이기 없잖아요. 없지. 네. 이런 게 진짜 이쁘잖아. 와. 어서 이런 걸 봐. 이게 진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얼음이잖아. 아, 한잔해. 물이 맛있어. 진짜 맛있어, 물이. 진짜 일반 정수물이나 일반 물이랑 다르다니까? 진짜 이 맛을,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단점이야. 아. 그냥 일반 물이지 뭐 이런데 맛이 달라. 진짜 달라. 와. 그 맛을 느낄 수 있나 네가 봐봐. 이 물 맛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. 물 맛이 달아요. 그지? 달지. 물 맛이 달고 어. 맛이 확실히 달라요. 다르지. 네. 왜 그런 줄 알아요? 왜? 어저께 먹다 남은 커피 커피 묻어 있어가지고 커피 묻어 있어가지고 물 맛이 확실히 달라요. 좀 달콤해요. 아 좋아 좋아. 아 이 싫어. 아 이 싫어. 근데 이게 어저께 먹었던 술이 해장이 되는 느낌이야. 이 물 먹으면. 이 물로 커피 한잔 끓여 먹자. 네. 수석보입니다.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신 개그맨 이진환 씨가 즉사하셨고 조금만 먹은 미키강 중태에 빠진 걸로 수석보가 떴습니다. 여름 같아서는 안 먹는데 아 세균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겨울이니까 먹지. 그리고 사실 겨울에도 안 먹지. 생수를 안 갖고 왔어. 물이 또 다 얼었고 없죠. 커피 부으면 붓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. 유튜브 하긴 걸렀네 형님. 아니 다 까서 넣으면 어떡해요. 네. 원두 커피면은 그렇게 되는데 믹스 커피니까 뭐 너 광고 들어오면 내가 싹 했지. 아, 광고 그래? 안 줬잖아. 어. 커피물을 팔팔 끓이잖아. 예. 그럼 맛이 더 없는 거 알아? 아 그래요? 적정 온도 적당한 뜨겁기가 있어.
와. 젖는 게 없네. 잠깐만. 기다려봐. 아이, 그러는 사람이 무슨. 다 먹은 거라. 이게 더러운 게 아니거든. 이게 아, 그래도 두 번째로 적은 거를 형이 먹네요. 쓰레기통에서. 커피물 부을 때 그래서 손에 붓기를 원했거든요, 저는. 난 띠리띠리가 아니야. 맛있지? 야. 자, 가시겠습니다. 와우. 여기서 빠지는 게 훨씬 나을 거야. 왜냐면 저희 가면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한참 걸어와야 되잖아. 네. 걸어올 때 춥거든. 여기서 빠는 게 훨씬 나아. 저희는 뒤져. 구독자를 위해서 그거 못해요, 형님? 나는 못하겠는데. 형은 형 구독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. 가는 것부터 빡세네. 와, 조심해. 예. 오케이. 와. 그러니까 거기 얼음이니까 돌 밟아, 돌. 예. 어우. 야, 이거, 가는 것도 빡쳐다, 이거. 할 수 있겠냐고. 야, 살벌하다, 저기. 와. 따뜻한 물이라고 생각하라고. 아, 저기도 살벌하다, 와. 와, 미쳤다, 미쳤어. 이거 안 얼었었잖아, 어저께. 예. 와. 그냥 그대로 옷 안 벗고 들어가는 것도 웃기겠다. 옷을 안 벗고 들어간다고요? 아, 되졌다, 되졌어, 진짜. 근데 이거는 해줘야 돼. 왜냐면, 건강이 좋거든. 2024년 대박 날 거야. 나 2024년에 유튜브 채널 하나 더 하는 게 있거든요. 아, 그래? 요거 편집해서 나갈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, 재밌어요. 토크쇼 하는 건데, 나무미키라고. 그게 대박 날라나? 박순대라고 또 돈베리로 한대요. 뭐, 백순대? 4,000장. 나무위키만 통과하면은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무위키요? 나무위키. 그 연예인의 신용도는 나무위키로 판단하는 겁니다. 대박 날 거야. 뭐든. 와. 아. 아.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? 일반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? 아, 못하죠, 이거. 와, 씨. 야, 보는 사람도 춥다. 나 걱정되는 게, 야, 잘못 찍었어. 아. 빤스 채 들어, 빤스는 안 벗을 거지? 예, 네, 빤스는 못 벗죠. 와. 양말이 보풀이 살벌하네. 수건이랑 같이 돌렸냐? 좋아. 야! 하! 야, 심장이 어딨냐? 심장 막 쳐, 막 때려. 야! 아! 팔 어때? 괜찮아? 아! 아! 자, 갑니다! 오케이. 아. 조심해, 조심해! 이게 아닌데. 오케이. 수건.
이거. 아. 아. 지금 어디가 제일 추워? 아니, 발, 발. 발, 발, 살벌하지? 발이 제일 시렵다니까? 다른 데는 몸은 버틸 수 있어. 몸은 버틸 수 있는데 발이 제일 차가워. 와. 도날드 덕이 그냥 되네. 미키야, 근데 이게 네가 한 게 지금 산을 먹은 거야. 예. 왔다가. 왔다가. 와, 씨. 결국에는 하긴 했네. 와. 네가 입술을 제대로 했지. 나는 어저께 그냥 대충 한 거고. 아. 아니 근데 요것만 입어도 따뜻해요 지금. 그래? 네. 발 이렇게 슬리퍼랑 좀 붙는 느낌 안 나? 얼어가지고? 아니 지금 붙었어요. 그치? 와, 형 봤을 때 어느 정도, 아 진짜 이건 추워 보인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? 솔직히 얘기하면 미친 새끼. 근데 하고 나면 개운한 게 있다니까? 아 그렇죠. 하고 나면 개운해요. 머리가 언 거 같은데 지금? 술이 한잔 먹으러 가게로. 알았어요, 갈게. 술을 먹었어. 그 형이 단골 템포 아가씨들이 온 거야. 다른 방에.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야, 진환아.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. 근데 연예인이잖아, 연예인인데. 오빠 선수를 잠깐 가라는 거잖아. 안녕하세요.